허리디스크도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단골 부위가 있습니다. 척추 4번과 5번인데요. 잘못된 자세로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디스크가 빠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한 정보 건강365에서 확인해 보시죠. 디스크 탈출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자주 언급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4번과 5번 허리뼈인데요. 부위별로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 디스크 탈출증이 가장 흔하지만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매우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엉덩이 통증이라든지 허벅지, 장딴지, 발등, 발바닥의 부위가 조금 달라지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허리 통증은 단순 염좌일 가능성이 큽니다. 2주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도 통증이 심해지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성 요통과 디스크로 인한 요통은 비슷하지만 다른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성 요통과 다르게 디스크로 인한 요통은 허리를 굽혔다 편다든지 기침을 할 때 또 허리에 힘을 줄 때 심한 통증을 나타내며 또 엉덩이 및 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다면 이것은 만성 요통보다는 디스크로 인한 요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제 디스크 탈출증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기 힘들어졌죠. 잘못된 자세와 부족한 운동량, 과도한 허리 사용이 척추 퇴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일부 디스크는 실제로 특별한 치료 없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의 디스크, 또 상당수의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어떤 의료적인 개입, 치료가 없이는 낫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를 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강한 허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통증 때문에 외출이 힘들 정도라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방향 내시경 혹은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 후 혹은 수면 마취 후에 문제가 생긴 디스크 또 협착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는 노년층에게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오랫동안 쌓인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치료에도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바른 자세 교정과 꾸준한 운동도 꼭 챙겨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